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와, 엄청 착하게 살았지. 착하지. 나에 대한. 넌 이수만 선생님 조카인 대한... 게 착한 거야. 좀만 닥쳐줄래? 어? 야. 좀만 닥쳐줄래? 어? 야, 야. 오늘 닥쳐줘, 너 닥쳐. 오늘 몇 번째야 지금? 오늘 닥쳐. 이런 말 해도 돼요? 어, 이런 말 해도 돼요. 내가 오늘 희철이 잡으러 나왔어. 어, 희철이 잡으러 나왔어. 야, 그러지 마. 원래대로 해. 나 김희철이 약간 당황한다. 다른 그동안 같은 소속사 둘이 어떠한 사람한테도 너무 통쾌했어. 어. 진짜 직속 선배님. 어. 그리고 정말 조카. 진짜 약간 욕같다 이거. 발음 좀 조심해 줄래? 아, 야. 왜? 야, 발음 조심해. 아니 조카를 조카라고 부르지 못하고. 희철아, 니 와 귀족인데. 아, 얘 너무 착한 척해서 재수없어요. 원래 다른 방송에서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얌전한 척해 너? 설정이야? 어. 검은사이 있어. 야, 뭐? 뭐개 뭐라고? 야, 뭐라고 했어? 뭐 강아지 열? 야, 진짜 욕했어? 뭐 강아지 열? 오늘 열심히 하자고. 강아지 집착 갈 때. 야, 맞았어, 맞았어. 앤디 1점! 집착할 때. 나이스! 아니 잠깐만, 때. 내가 아니요. 내가 미안해. 잘할 것 같았는데 내 집착이었어? 어. 아, 난 집착할 것 같아. 집착은 잘 안 하는데 내가. 아, 그래? 근데 집착하는 게 와줬나? 어, 집착할 때 뭔가 어. 약간 희열을 느껴, 난. 저런 거 어때? 놀아야. 연락이 도저히 안 돼. 그거 이상하다, 무섭는데. 집착하게 해주는 게 좋아. 아, 니는 안 하는데, 상대방 일방적으로. 당연하죠,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났는데. 집착을 하겠어. 희철아, 오늘 여기서 몇 개 한 터뜨리고 갈까? 아니, 터뜨려줘. 터뜨려라. 야, 야, 뭐길래 이렇게 죄인 같아, 얘가. 너 내가 나중에 회사 JYP나 YG로 옮기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 그때 가서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남자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 야, 내가 눈을 이렇게 이 오빠가 똑바로 뜨고 있는데 똑바로 얘기해라. 남자친구랑 단둘이 간 적 없잖아. 남자친구랑 아 애인 없는 거 같아요. 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없었던 거 같아요. 예. 그래 뭐 어때. 그래. 전 남친 전 여친 얘기가 뭐 어때. 그래. 어 진짜 일처라? 괜찮아? 정말? 우리 너무 괜찮아? 많이 하는데? 방송에선 좀 아니지 근데. 우리 희철이 만난 사람 없는 거 저기 비디오방 누나밖에 모르는데. 야, 너희들도 아, 너희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뻥치지 마, 바람 잡지 마. 연상해. 그래. 아니 손나게. 여기서부터 한 두 바퀴 돌아도 될 것 같아. 유리야, 솔직하게 난 여자친구가 알지도 없어. 못하면서. 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몇 명 정도 됐어요? 지금 써니 손가락에 지금 네 개째 접힐까 말까 하고 있... 일곱 명이야? 아, 핀 걸렸어? 아, 네가 아는 것만. 수영아, 그러면 루머가 메이저리그급이야? 말해보라고! 나는 얘기해보든지.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야. 어? 그 소문을 나, 자기가 퍼뜨려다녀. 얘기가 있어. 내가? 편하게 왜냐면 만나고.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 관계 여러 명을. 아, 그러니까 맞아. 여러 명을. 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오늘 소녀시대가 아주 승기를 잡았네. 승기를 잡았네. 아, 세다. 아우. 나 오늘 완전 멘탈. 괜찮... 자꾸 그러면. 나 오늘 아. 검지야. 나 오늘 아. 검지야. 아, 나 오늘 멘탈 나가겠네. 내가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이유로 내가 멤버를 좀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 진짜. 아, 정답! 조용. 누구를 왜 싫어했는지. 누구를 왜 싫어했는지 맞춰봐. 황당한 그러니까 이유로? 본인이 황당하다고 느껴서 싫어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해도 진짜 황당한 이유로 왜 그랬지? 라고 한 이유로 좀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 소녀시대 나왔으니까 한번 해야겠다. 유나가 이제 너한테 어 알겠어요 언니 이래서 불을 붙여주는데 불 조절 잘못해서 앞머리가 다 까실린 거야. 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근데 유나가 언니를 생각해서 불을 켜준 건데 고작 앞머리 좀 까실렸다고 해서 그걸로 화를 내고. 오케이 알았어. 자, 성냥이야 라이터야. 예. 그냥 맞을게. 괜찮아. 야, 나 일러도 돼? 뻥치지 마, 태연이는 그런 말 할 리가 없어. 나 너무 무서웠어. 아까. 얼마나 순수한 친구인데. 아까 화장실 앞에서 태연이 만난 거야.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너 어느 소 가슴에 대. 진짜로. 진실되게. 뭐야? 집 밖에 얼마 동안 안 나가본 적 있어? 말 돌리지 말고. 야, 말 잘 돌리네. 아니,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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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잘 잡는데. 야. 아, 예. 화장실에서 태연이 화장실에서 태연이를 만나가지고 야 태연아 그래서 어, 오빠 이런데 치카치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태연아 야 내가 오늘 너네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어 그냥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어디 얘기해봐! 진짜? 진짜? 에이 너 그러지 마. 진짜로. 야, 진짜 왜 그래? 곡을 살려야지. 재미없어. 야 맛이 안 났잖아. 야, 야 너무 무감 없이 얘가 욕하는 게 좋대. 사실 한 번도 끊었어야지. 아 내가 생각보다 욕을 잘 못해요. 아, 그럴 수 없다. 재밌어요. 미안합니다. 아 오빠. 너 네 글자 아니야? 오빠. 맞아. 아 오빠. 나 이제 알고. 정석이는 알 거야. 나 이제 알고. 아 같아. 오빠. 어? 정신 차려. 언제적 조성수야. 오빠. 내가 오빠한테 하는 거랑은 달라. 아 그래? 나한테 이러는데. 그거 틀리는 사람 있으면 장난감이 안 할 거야. 왜? 알겠지? 그럼 잠깐만. 자 효율이 왜 걸레를 입고 왔어? 야 이게 뭐야? 바지가 왜 그래? 왜 다리 길어 보이는 유행이야. 그래? 내 다리 길, 아들 나 다리 길어 보일게 할 거야. 근데 다리는 길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엄마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안녕. 안녕. 와! 나는 우주 최강 소시고에서 온 서연이야. 반가워. 반가워. 너 왜 이렇게 안 반겨줘? 같은 사무실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냐? 쟤를 반겨도 내가. 나는 또 조용히 해. 나는. 예. 그. 아이린 있지? 아, 아이린이랑 해. 둘이 쌍벽으로 노잼이야. SM, 야 이걸로 때리면 어떡하냐, 야. SM 최고 진짜. 노잼 둘이야. 아, 얘가 노잼이야? 그래. 언니들하고 있다 보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둘이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 아니, 오늘 재밌겠지. 야. 너 한다니까. 너 조심해. 너 오늘 진짜 조심해. 풍성할 창에 베풀선. 오, 아, 말이 창성해서 많이 베풀어라. 이름 따라가네, 이름 크네. 큰 이름이다. 좋은 이름. 장순이. 다음 역은 창성. 창성입니다. 이렇게. 얘도 가끔 재미없지? 재미없어. 그래, 얘도 가끔 재미없을 때 있어. 원래 오늘 누가 더 재미없는 거야? 야, 둘이 서연. 서연! 소속 소시고등학교. 별명이 김서연이 뭐 별명이 김서연이야? 그냥 언니들이 김서연이라고 불러서. 김서연. 야, 별명도 진짜. 성인 왜 김서연? 아, 왜? 아니 그냥 진짜 짜증나네. 진짜 나이 것 같아. 진짜 짜증나네. 알겠다. 너무 귀엽다. 성인 서신데. 세인아 하다가 희철이 오빠 놀리잖아. 속상하면 진짜 실제 울어버려. 아. 얘도 이제 골로 갈 때가 됐어. 골로 갈 때가 됐어. 어 완전히 보내자고. 서현이 너무 착해. 나한테 너 그래서 기죽음도 너 아이다. 나한테 미리 톡 다 했어 서현이. 내가 다 만들어주는 거지. 폭할 때도 짜증나서. 뭐야, 그럼 미리도. 아, 이게 전략이라고? 서현이는 누구? 솔로야? 솔로, 솔로. 어... 서현이 지금까지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을걸? 진짜로? 아닌데. 어, 진짜? 저 사귀어봤어? 사랑해봤다고. 아... 막 사랑하고 헤어질 때 울고 그랬어. 서현아, 그럼. 그러니까 해봤다고! 해봤지. 사랑도 어? 하고 막 이별도 하고 그런 걸 해봤다고? 헤어질 때 울었어. 울었지. 그럼 그 왜? 친구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 무슨 활동? 연애 활동. 은퇴했어, 너랑 헤어지고? 어, 은퇴했어. 아, 진짜로? 진짜? 어? 와, 잠깐만. 은퇴했다고? 보자. 자, 은퇴하면은. 야, 완전 은퇴야, 잠정 은퇴야. 은퇴하면 노이즈, 소방차. 잼, 뮤. 잼, 뮤. 잼, 뮤. 아리. 누구지? 은퇴를 했다고? 솔리드 인준. 그러면 한 번 교제해봤어. 아, 그 더 이상 묻지 마. 아, 그 더 이상 묻지 마. 내가 얘기했지. 우리 회사에 진짜 재미없는 애야. 아이린이랑 원탑이야? 아이린이랑 투탑이야, 진짜. 누가 더 재미없어, 아, 아이린이라고. 둘이 진짜 노잼 여신이라고 재미 드럽게 없는데 얼굴은 예뻐서. 아이린이 재미없어? 그 예능을 어? 이수만 선생님이 절대 안 보내는 두 명이야. 둘이 이름도 똑같아. 둘이 이름도 똑같아. 여보, 때리는 것도 재미없어. 야, 아이린이 재미없어, 저기. 서현이가 더 재미없어. 오빠가 많이 해줬지? 나 옛날에 그거. 나 옛날에 그거. 야, 이게 진짜다. 야, 이거. 야, 너 무리수도 든 거 아니야, 임마? 오빠, 나 그거 기억났다? 어. 그. 뭐? 뭐 옛날 생각 어땠었지 기억을 했는데 이제 노란색 항상 탈색 머리에 하늘색 렌즈 끼고 맞아. 꽃무늬 바지 입고 막 핑크색 이런 거 좋아했잖아. 맞아. 근데 날 볼 때마다 어 이랬었어. 내가 그랬나? 초등학생인데. 야. 어? 바다가. 어? 그냥 그거야. 그거
그때는 모르겠지. 완전 나르시시즘이 최고였을 때. 그냥 내 멋에 취해서 모두에게 항상 다 이기고 다닐 때. 아, 그냥 충격이었겠다. 무서울 때. 반가워. 계속 쉬겠지. 아, 막 울고 그랬어. 그때 옷도 알지. 위에 판초 알지. 맞아, 맞아. 커튼 같은 거 입고 써니가 어, 오빠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 이러고 이수만 선생님 기차로 왔니? 왔어요. 그냥 이랬어. 연습생 때. 네, 정말 잘 풀렸다. 그럼 정말 잘 풀렸다. SM 안 갔으면 강원도 아이라니까. 딱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연예인 안 됐어도 어떤 식으로도 어떤 식으로도 방송을 해. 서현이 열받게 해봐봐, 에베베로. 에베베로 해보자. 어. 서현이가 나는... 그러면은 어, 그 역할을 해줘. 그래, 그럼 근데... 아까 그거 했던 것처럼 해볼까? 뭐 네 편하게 해도 돼. 어? 어? 뭐야, 왜 따라해? 뭐야, 왜 따라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미쳤나봐. 미쳤나봐. 어, 왜 저렇게 생겼어? 잠깐, 대사가 아닌데, 야! 왜 저렇게 생겼어? 야, 대사가 아니. 자기 진짜 화났지. 너 진짜 화났지? 아니, 나 연기한 거야. 야, 그건 대사가 아닌데. 야.